9월 15일 수요일 10시 52분. 저는 오늘 졸업식이 있어서 다녀올 거예요. 그 학교에 있는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 포장해서 먹으려고요. 다녀올게요. 빠바에 사가지고 이제 갑니다. 자, 계속해서 찍을 테니까. 시간이 2시 24분이에요. 완전 공복이라 너무너무 배고파요. 오는 길에 요거 몬스터 샐러드에서 닭가슴살 샐러드 사왔거든요. 올라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 닭가슴살 샐러드에 연어 추가했어요. 너무 배고파서. 국 절반 찍먹. 냄새 맞나 보다. 다른 강아지 냄새. 바쁘라. 저녁을 원래 집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먹기로 해가지고 저는 제가 먹을 샐러드 사러 가려고요. 그리너라는 샐러드 가게에서 포장해 갈 거예요. 이렇게. 저는 요거 시켰어요. 이게 지금 할인 중이라 오리고기로 시켰습니다. 근데 둘둘 높을 것 같아. 말 안 했어. 이들 먹는 거. 작으라고. 진것도 화나게 만들었어. 한테 왔다가 우리는 뭔지 모르지. 우리 샐러드. 지금 운동 갔다가 와서 점심 먹으려고 다녀오겠습니다. 씻기 전에 이거를 어플리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서 별로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닭가슴살도 해동해놨는데 지금 별로 안 땡겨서 일단 이거 먹고 조금 있다가 또 배고파지면 그때 닭가슴살만 먹으려고요. 아우치. 수아. 어? 신강이. 지금 시간은 5시 35분. 아침에 먹으려고 했던 요걸 먹을까 하다가 곧 저녁 시간이라 그냥 간단하게 체리랑 그리고 샤인머스켓 남은 거 좀 먹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커피 대신에 오설록 티를 마실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6시 반까지 책 읽으면서 쉬려고 합니다.
그치 아니 여러분 저는 오늘 요거 닭가슴살 간장 맛을 사용할 건데 다른 맛을 사용해도 상관없고 만약에 저처럼 간장 맛을 내고 싶은데 간장 맛 닭가슴살이 없으면 그냥 생 닭가슴살에 간장 한 스푼이랑 알룰로스 반 스푼 넣어서 만드시면 돼요. 대신에 고구마랑 먹을 때도 진짜 맛있게 먹었었어요. 진짜 예전에 자주 만들어 먹었던 볶음. 이거는 엄마 표콩나물 무침. 어떻게 연결된 진짜 맛있는데 또띠아에 밀가루 살짝 넣어서 부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계란 지단 느낌?
근데 저는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가 안 들어가니까 부담도 덜하고. 지금은 오후 1시 20분이고 저 이제 언니네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있다가 오늘 장 보러 가는 날이어서 장 보러 가려고요. 파스타면은 40에서 50g 정도. 오늘은 버섯이랑 베이컨 넣어가지고 카레 리조또 만들 건데 오늘은 밥 대신에 오트밀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먹으면 평소에 약간 변비 고민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식단이에요. 오트밀을 아침에 먹으면 화장실을 잘 가게 되더라고요.
갈무치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 제가 주말에 쉬는 동안 먹었던 건데 맛있어서 또 생각나가지고 바로 만들었어요. 재료도 간단하고 진짜 화장실 직방이에요.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